쪽으로 내주는데요, 커팅. 자, 이번에는 역습 상황을 예성 여중이 노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슈팅 들어갑니다. 윤희경! 윤희경 선수가 호쾌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강경 여중이 간만에 좋은 타락박을 통해서 앞으로 나서려 했을 때 오히려 예성 여중이 그 기회를 노렸습니다. 아, 염가은 선수의 기가 막힌 패스가 나왔고요. 다이렉트 슈팅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번 대회 예성 여중의 첫 번째 득점 윤희경 선수의 발끝에서 터졌습니다. 염가은과 윤희경의 아름다운 조합이 나왔고요. 강경 여중이 곧바로 반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나갔습니다. 살려내고자 하는 윤다나 왼쪽 자 공간이 있습니다. 박스 안 정확하게 슛을 하진 못했고요. 왼발 아 지금은 찍었습니다. 혼전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 상황에서 강경여중의 투지가 페널티킥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이나 선수의 엄청난 집중력이 결국은 페널티킥 강경여중의 동점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혼전 상황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의 슈팅, 여러 차례의 굴절.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아하, 걸려 넘어졌군요. 그리고 동점 기회를 맞고 있는 강경여중.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강경여중의 캡틴 김민주 선수가 마무리합니다. 스코어는 1대1. 원점입니다. 왼쪽 상단을 노리면서 방향을 알아도 막을 수가 없는 각도였습니다. 김민주 선수의 깔끔한 페널티킥. 기쁨 골키퍼도 방향은 알았지만 코스가 워낙 좋았습니다. 이제 넘겨줍니다. 김홍주 치고 달립니다. 가운데 쪽 내줍니다. 아하!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뺏어냈고요. 기회 있습니다. 오른발! 골! 전반 끝난 이후 후반 시작과 함께 최서윤 선수가 득점포를 터뜨립니다. 다시 한번 앞서가고 있는 예성여중. 김홍주 선수의 공격 시도였고요. 여기서는 연결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김홍주의 이 집념 잘 뺏어냈고 잘 내줬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최서윤 선수의 득점 이제 2대1로 예성여중이 앞서 나갑니다. 역시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예성. 반대편 좋은 타락박 가운데 쪽으로 내줍니다. 박가연 자 박가연 1대1 상황 왼발 골 박가연의 추가골. 후반 초반에 예성여중 정말 무섭습니다. 이번에 박가연 선수의 원맨쇼가 있었습니다. 좋은 타락박이 나오면서 공간이 많았거든요. 침투패스 페이크 동작, 왼발 슛까지 살짝 띄우면서 김시현 골키퍼가 막지 못하는 코스로 흘렀습니다. 아, 바운드 애매하게 됐죠. 기회예요. 세컨드볼 다시 한번 중거리! 오! 흘렀고 세컨볼! 들어갑니다! 침착하게 마무리한 김홍주! 예성여중의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경기 하나의 득점 하나의 어시스트 김홍주 선수가 훨훨 날고 있습니다. 아, 이 중거리 슛이 정말 예리했고요.
어렵게 키퍼가 막았지만 세컨드 볼 김홍주 선수가 가져오면서 완벽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이 득점으로 예성여중은 여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밀었지만 밀리지 않습니다. 피지컬까지 왼발 크로스. 오히려 압박을 통해서 강경여중의 기회 직접 찼습니다. 자, 세컨볼 들어갑니다. 강경여중 역시 따라갑니다. 예성여중의 네 번째 골과 비슷한 득점이 강경여중에서도 나왔고요. 네, 14번 선수로 자 보이고 있는데요. 아, 지금 최다현 선수였군요. 정혜원 선수의 중거리 기쁨 키퍼가 쳐냈지만 그 위치에는 최다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추격을 포기하지 않는 강경여중, 이제 스코어는 4대2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 말씀드린 사이에 그대로 한 번 더! 골! 터널증! 1대0을 만듭니다. 자, 홍소연 선수. 아, 말씀드리자마자 홍소연이 먼저 선제골을 가져갑니다. 아, 굉장히 귀여운 세레머니. 네. 정말 사전에 정말 많이 맞춰온 것 같은 모습이었고요. 홍소연 선수가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신지훈과 홍소연의 작품이었습니다. 아, 예술입니다. 아, 정말 진주여중과 단열중 엎치락 뒤치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참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세레머니를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군요. 굉장히 귀여운 세레머니. 자,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진주여중 입장에서 굉장히 자, 지금의 과연 코너킥커로서의 자진 또 어떨지. 이번에도 패턴으로 가는데요. 준비해온 게 많은 광영중입니다. 오른발 크로스 높게 띄웠습니다. 안쪽까지. 하지만 네. 오우. 지금은 들어갔군요. 자, 먼저 선제골 1대0 만들고 있는 광영중이 되겠습니다. 자, 순식간에 역시나 10번의 공격수 범혜주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 방금은 저도 뒤쪽으로 들어간 줄 알고 이게 살짝은 각도가 안 좋았는데 이게 또 들어가네요. 역시 패턴으로 들어왔고요. 또 원투 패스 받았고 범혜주 오른발로. 자, 헤더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광영중이 자, 안수정 선수와 범혜주 선수의 합작품이었는데 살짝은 또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경서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도 이런 비슷한 위치에서의 골이 나왔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엔 직접 갑니다. 자, 왼쪽 크로스. 자, 안쪽에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2대0을 만듭니다. 광영중학교. 자, 전반전 끝나기도 전에 2대0을 만들고 있는 광영중인데요. 아, 오늘은 코너킥, 특히 왼쪽 코너킥이 굉장한데요. 자, 김혜리 선수 활짝 웃으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안아주고 있는 코치진. 진경서의 오른발 크로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너킥 그대로 올라갔고 한 차례 수비는 있었습니다만 안쪽으로 떨어진 공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김혜리가 마무리까지 지어봤습니다. 저렇게 되면 스코어는 2대0입니다. 네, 이번에도 광영중이 공을 가지고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안수정이 있습니다. 안수정! 우와, 안수정 선수가 또 한 번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자, 표정은 그런데 자, 굉장히 뿌듯해요. 자, 웃으면서 한 차례 또 전진성과 저돌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정면에서 뚫고 들어오는 공이었는데 자, 이게 저기까지 연결이 될까 싶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바라봤어요, 안수정. 자, 안수정 선수 이렇게 되면 3대0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 표정이 굉장히 위풍당당한데요. 굉장히 또 귀여우면서도 멋있는 장면을 한 차례 연출해봤습니다. 조심히 잠시 경기를 지켜본 뒤
프리킥을 선언했습니다. 좋은 기회에서의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엄예빈 선수 준비합니다. 때립니다. 오! 들어갑니다. 선제골 노원 유나이티드. 엄예빈 선수가 프리킥으로 기록합니다. 아, 깜찍한 V 세레모니까지. 정말 좋은 위치에서 직접 때렸는데요. 뚝 떨어졌습니다. 코스가 변하게 되면서 아나흐 골키퍼도 예측하기 어려운 위치로 공이 떨어졌고요.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자, 이 깜찍한 엄예빈 선수가 노원 유나이티드의 선제골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치열한 주도권 다툼에 승자는 어떤 팀이 될지. 김지은 선수 크로스까지. 자, 뒤편 슈팅! 어, 들어갑니다! 경기 설봉 중 결국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교체 투입된 강승민 선수가 해결합니다. 스코어 1대1. 측면에서의 멋진 크로스가 날라왔습니다. 김지은 선수가 정확하게 가운데 쪽을 봤고요. 네, 비어있는 상황에서 툭 찍어차면서 골키퍼의 키를 넘겼습니다. 역시 30년 전통의 설봉중학교 노려냈습니다. 노원 슛! 강하게 맞지 못했습니다. 잡아내고 있는 아나은 골키퍼. 현재 추가 시간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 아, 킥이 오히려 노원에게 흘렀고요. 어, 들어갑니다. 극장골이 터집니다. 2득점으로 노원 유나이티드의 역사상 첫 번째 승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 아라은 선수의 킥이었고요. 이 킥을 자, 유경원 선수가 받아서 골문 비어있는 것을 보고 완벽하게 차넣었습니다. 그야말로 작품이었던 유경원 선수의 김다혜 코너킥 올라갑니다. 날카롭게 안쪽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먼저 한 번에 좀 1대0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안유빈 선수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공을 지켜본 결과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코너킥이 두 번이나 이렇게 터져나오는 것도 신기했는데 결과를 벌써 만들어냈어요. 자, 한반 여중이 먼저 1대0으로 앞서가겠습니다. 는 됐습니다만 자, 계속해서 선방 압박 나서고 있는 현대성운중 안쪽에서 골! 자, 선반 5분도 안 돼서 양팀 1대1을 만듭니다. 와, 정말 정말 빠르군요. 자, 류지혜 선수였던 것으로 보였는데 자, 양팀 벌써 5분도 안 돼서 1대1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정말 시작하자마자 불이 붙고 있는 모습. 네, 살짝 돌려놓기만 했고 와, 굉장히 센스 있는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자, 지금 이지원 선수의 골이었군요. 안유빈과 이지원의 골. 자, 한 차례씩 있었고요. 끊어냈습니다. 브레이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 띄워봤습니다. 와, 들어갑니다. 직접 노려봤습니다. 한국키였습니다. 어, 한국키 선수가 반전의 반전이군요. 어, 직전에 들어갈 때는 뭐 이지원 선수를 바라보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가 했더니 지금은 직접 또 노려봤습니다. 역시나 결과까지 챙기고 있는 한국희.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 이제 전반 10분도 안 돼서 벌써 세 번째 골까지 터졌고요. 길게 찔러줬습니다. 자, 연결됐는데요. 연결까지 성공했어요. 들어갑니다. 류지혜입니다. 왼발! 들어갔어요! 류지혜 3대1을 만듭니다.
자, 류제 선수가 오늘 전방으로의 압박 굉장했거든요. 결국은 자, 침투까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아, 이 장면 장난 아니었죠. 류지혜 선수가 오늘 뭔가 보여주겠구나 하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역시나 뭔가 보여줬습니다. 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의 그 궤적과 연결고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지금은 또 오히려 갑자기 노골 선언이 되자마자 한국희 선수가 직접 다이렉트로 꽂아버렸습니다. 자, 4대1 번복되자마자 4대1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한국희의 두 번째 골입니다. 자, 굉장히 표정이 굉장히 또 귀엽고 해맑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희 선수가 전반전 후반부터 지금까지 정말 뚫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구석으로 감기는 슈팅. 자, 이렇게 4대1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명의 수비 벽이고요. 끝까지 달려가면서 자, 이번에도 양지민이 뚫어냈어요. 양지민! 와, 양지민 선수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오늘 경기 끝나기 직전 또 한 번 만들어냈습니다. 5대1입니다. 네, 양지민 선수가 다 뚫어냈어요. 지금 두 명을 제치고 그냥 그대로 골키퍼까지 제치면서 사실상 세 명을 제친 거죠. 여유롭게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스코어는 5대1이 되겠습니다. 뚫어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치고받고 하는 가운데 공격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들어갔습니다. 완반여중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송소윤이었습니다. 송소윤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와, 왼쪽에서 이어받은 공 직접 하고 들었는데요. 사실 오른쪽에 이제 두 명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한번 자 연결 거쳐갔을 수도 있었는데 판단력을 아주 굉장히 좋게 사용을 해서 직접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5대2입니다.